YTN 라디오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배우 정혜리가 전하는 13살 영은이의 이야기입니다. 눈부신 봄날 가고 싶어지는 곳도 많아지는 요즘인데요. 13살 영은이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 어딜까요? 저는 그냥 학교 가고 싶어요. 수업 듣고 애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요. 지난해 가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영은이는 친구들이 문병도 올 수 없는 병원 무균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원래 백혈병이 뭔지 몰랐었어요. 그 의사 선생님이 이게 설명을 해주는 걸 들었어요.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게 큰 병이다 라고 딱 생각을 했어요. 집에서 가도 계속 울었어요. 8년 전 영은이 엄마는 술만 마시면 때리는 남편을 피해 어린 두 남매를 데리고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. 엄마는 영은이의 병이 자기 탓인 것만 같습니다. 못해준 거죠 뭐. 못 챙겨주고. 제가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. 다행히 동생의 골수를 이식받기로 한 영은이. 동생 영준이는 골수 이식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아픈 누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봅니다. 엄마는 당장 수술비도 걱정이지만 두 아이 모두를 수술대 위에 올려야 하는 현실에 가슴이 무너집니다. 또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. 아유, 동생이 잘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. 그래서 저는 또 이제 한 번 또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. 아, 나한테 죄를 주지 왜 죄 없는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. 여러분의 전화 한 통으로 영은이는 친구들이 있는 학교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정기 후원 전화 1688-3570 1688-3570 이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와 월드비전이 함께합니다.